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부터 하시게 될까요? 정신 나갔다, 할 짓이 없어서 거길 나가 돈을 버냐, 키워준 부모가 딱하다, 뭐 거기다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실 겁니다. 그런데 술집에 다니는 젊은 처자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 아껴 대학을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지, 어려워도 노력해야지, 대견하다, 뭐 잘 되길 바란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한쪽으로 긍정, 다른 쪽에는 부정,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상과 사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또는 인식의 틀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현상,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사물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도 못 벌게 하고 인생도 구차하게 만드는 그 프레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레임에 갇히면 바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임을 가두리 양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망 밖에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둬놓고 키우니 바다에 배 타고 나가 잡는 것에 비하면 너무 편하죠. 지배층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일반 국민을 가두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대로 끌고 다니고 조종해왔습니다. 굳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와 사회문화적으로도 우리 인식을 가다놓은 프레임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경제나 돈과 관련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인식의 틀을 우리는 머니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익숙한 것을 꼽자면 개미와 배짱이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솝우화를 통해 근면 성실을 가르치는 이야기지만 우리를 단단한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겨울철 배짱이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 좋지만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고 부자는 남들 쉴 때도 잠잘 때도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프레임을 부지불식간에 우리 마음에 쳐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게으름이 먼저 연상되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부모인 우리들이 힘 빠지는 프레임이 있는데 바로 금수저, 흙수저 프레임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금수저, 흙수저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질러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을 넘어 죄책감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딱 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에서도 그 틀을 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봐야 그 돈으로 또 놀고 먹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니 도와주는 것은 돈 낭비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금수저, 흙수저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면 무슨 노력을 해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없으니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나 한번 살아보자는 삐뚤어진 욜로의 유혹에 빠지게 쉽상입니다. 평생 집사기는 글렀으니 차라도 멋지게 한번 뽑아보자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들만의 머니 프레임을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자신들만의 머니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머니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경험한 자신만의 맥락 속에서만 돈을 바라보고 돈 버는 방식을 생각한다면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없이 정직하고 능력있고 근면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 가난한 머니 프레임에 갇혀 늘 지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뭐 월급쟁이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갇혀있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근면 성실해도 결국엔 겨울 만난 배짱이가 되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는 처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프레임은 진실의 한 단면만 보여줍니다. 개미와 배짱이 프레임도 금수저, 흙수저 프레임도 일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이 프레임을 통해서 모두 바라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갇혀있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레임을 통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고 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 영상들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고 다양한 인식의 틀, 다양한 마음의 창으로 세상과 인생, 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책 읽고 유튜브 보고 듣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프레임 밖의 얘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참고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 프레임에 갇혀있으면 특히나 지배층이 쳐놓은 프레임에 갇히면 인생도 돈도 멀어집니다. 다양한 인식의 틀로 마음의 창으로 세상의 여러 면을 함께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보자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